1. 고속 디젤 기관이 가솔린 기관보다 좋은 점은 1. 열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다. 2. 운전 중 소음이 비교적 적다. 3. 엔진의 출력당 무게가 가볍다. 4. 엔진의 압축비가 낮다. 정답은 1. 열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다. 2.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1. 피스톤이 가벼워진다. 2. 엔진 오일의 압력이 높아진다. 3.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4. 피스톤링의 작용이 좋아진다. 정답은 3.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3.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연료 공급 펌프의 연료 공급 압력이 높다. 2. 디젤 연료의 착화점이 낮다. 3. 시동 시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4.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고 시동하였다. 정답은 3. 시동 시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4. 피스톤링의 작용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기밀 작용. 2. 오일 제어 작용. 3. 불완전 연소 억제 작용. 4. 열전도 작용. 정답은 3. 불완전 연소 억제 작용. 5. 기관의 속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사 시기를 조정하여 운전을 안정되게 하는 것은 1. 노즐 2. 과급기 3. 타이머 4. 디컴퍼 정답은 3. 타이머 6. 압축 말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은 1. 폭발 행정 2. 압축 행정 3. 배기 행정 4. 흡기 행정 정답은 1. 폭발행정. 7. 디젤 기관을 시동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그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은 1. 수온조절기의 고장. 2. 물펌프의 고장. 3. 라디에이터 코어의 파손. 4. 냉각 펜벨트의 헐거움. 정답은 1. 수온조절기의 고장. 8.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났을 때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 시동 불능 2. 축전지의 비중 저하 3. 발전기 작동 불능 4. 기관 과열 정답은 4. 기관 과열 9. 윤활유 공급 펌프에서 공급된 윤활유 전부가 엔진오일 필터를 거쳐 윤활부로 가는 방식은 1. 분류식 2. 자력식 3. 샨트식 4. 전류식 정답은 4. 전류식 10. 기관의 오일 압력계 수치가 낮은 경우와 관계없는 것은 1. 오일 릴리프 밸브가 막혔다 2. 크랭크축 오일 틈새가 크다 3. 크랭크 케이스의 오일이 적다 4. 오일 펌프가 불량하다 정답은 1. 오일 릴리프 밸브가 막혔다 11.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1. 과급기 2. 에어 클리너 3. 냉각장치 4. 플라이 휠 정답은 2. 에어 클리너 12. 엔진이 기동되었을 때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때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1.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2. 캠이 마멸된다. 3. 클러치 디스크가 마멸된다. 4. 크랭크축 전월이 마멸된다. 정답은 1.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13. AC 발전기에서 다이오드의 역할은 1. 여자 전류를 조정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2. 전류를 조정한다. 3.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4. 전압을 조정한다. 정답은 3.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14. 헤드라이트에서 세미실드 비명은 1. 렌즈와 반사경을 분리하여 제작한 것 2. 렌즈, 반사경 및 전구를 분리하여 교환이 가능한 것 3. 렌즈, 반사경 및 전구가 일체인 것 4.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이고 전구는 교환이 가능한 것 정답은 4.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이고 전구는 교환이 가능한 것. 15. 예열 장치의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1. 접지가 불량하면 전류의 흐름이 적어 발열이 충분하지 못하다. 2. 규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단선된다. 3. 가열 시간이 너무 길면 자체 발열에 의해 단선된다. 4. 예열 릴레이가 회로를 차단하면 예열 플러그가 단선된다. 정답은 4. 예열 릴레이가 회로를 차단하면 예열 플러그가 단선된다. 16. 다음 중 축전지의 비중을 측정하는 계기는 1. 온도계 2. 비중계 3. 점도계 4. 습도계 정답은 2. 비중계 17.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 방법이 아닌 것은 1. 문자로 분별 2. 요철로 분별 3. 굵기로 분별 4. 부호로 식별 정답은 2. 요철로 분별 18. 굴삭기에서 매 2,000시간마다 점검, 정비해야 할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엑셀 케이스 오일 교환 2. 선의 구동 케이스 오일 교환 3.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교환 4. 작동유 탱크 오일 교환 정답은 2. 선의 구동 케이스 오일 교환 19. 굴삭기 동력 전달 개통에서 최종적으로 구동력 증가를 하는 것은 1. 트랙 모터 2 스프로켓, 3 종감속 기어, 4 동력 인출 장치, 정답은 3 종감속 기어, 20 지게차의 조종 레버 명칭이 아닌 것은 1 리프트 레버, 2 밸브 레버, 3 변속 레버, 4 틸트 레버, 정답은 2 밸브 레버.